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수련목회자, 인턴,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는 이슬기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크신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 염성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권제, 5대 제사를 함께 들으며 은혜를 누렸는데요 저 또한 참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날이 갈수록 마음을 뜨겁게 달군 것이 주님의 속죄의 은혜, 곧 용서와 사랑의 은혜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정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요셉만큼 상처 많은 사람도 없을 텐데요 요셉은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로 줄 그어진 낙서장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 상처보다 더큰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고 다 용서합니다 활동 중인 화가 중에 루스 스톨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하면 얼른 지워내기 마련인데요. 이 화가는 아이들의 낙서를 내버려 둡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붓을 덧대서 작품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 화가의 작품처럼 이끄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다가 짐승의 피로 물들였듯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그 인생에 낙서질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 보내어 보내 감옥의 간수들이 요셉의 몸에 채찍질하고 인을 찍게 만들었듯이 요셉의 인생에 낙서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고요. 마침내는 주님의 붓을 드셔서 빛나는 색을 칠하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이처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믿어지는 요셉의 믿음이 다 용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먹이고 살릴 만큼 사랑을 주고 용서를 베푼 이들이 형들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과 요셉 간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데 요셉과 달리 형들은 요셉을 무척이나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틀림없이 복수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형들은요,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여가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한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보면서 17절에 보니까 울었더라라고 합니다. 형들이 불쌍했겠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내 요셉은 마음을 추스르고 눈물을 훔치고는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한마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 고백은 형들과 제외했을 당시 창세기 45장에서 했던 이야기와 같은 의미의 고백인데요. 4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상 함께 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날마다 더 친밀히 동행한 것입니다. 그 사랑과 동행의 결국이 오늘 본문, 창세기 마지막 장이자 요셉의 클라이막스에 오늘 본문의 용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꼭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들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의 회개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심으로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몸 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휘장의 모든 매듭 하나 하나가 다 찢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막힌 담을 다 헐어 버리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한몸 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믿어지면 우리 또한 그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참 특별했던 이유는요. 요셉은 예수님처럼 용서하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몸 되기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형들과 그 집안 모두를 책임질 만큼 헌신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몸 되기까지 연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보다 더큰 은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많이 듣고 잘 알지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용서의 사랑과 용서와 사랑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형들을 통하여서요, 악한 사람의 본성 또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아주 약한 자였던 요셉에게 잔인할 정도로 안 가품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4장을 보면, 희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들의 누이동생이었던 디나가 아주 몹쓸짓을 당하였을 때, 겁탈당하는 몹쓸짓을 당하였을 때이 일에 대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안 가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문이 전멸하기까지 자신들의 분이 모두 풀릴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하고 응징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나의 분이 풀릴 때까지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자연적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도 사랑도요,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도 사랑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그 은혜가 믿어져야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와 사람 참으로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격적으로 아주 차가운 성격을 가졌군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이러한 것이 참 많은 괴로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올 사순절에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그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은 '슬기야 네가 열심히 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네가 누구든지 사랑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을 슬긴 너에게 주노니 너는 사랑만 하여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 깊숙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쓴 뿌리로 자리 잡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정 폭력이 심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머니는 제가 네살때 저를 데리고 도망쳐 나오셨고 두 분은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두 분의 이혼 사유는 가정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도박과 외도가 너무나도 심하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저희 이복 누이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일들은 어릴 적 저에게 상처가 되었고. 버림받은 것만 같은 감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저에게 쓴뿌리가 되어 누구든지 사랑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주께서 묵상 중에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릎을 펴고 일어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를 찾아 나섰지만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지 이미 30년이 넘었고 또 이전에도 찾아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닌가 보다 싶을 때쯤 사순절 마지막 날 외삼촌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미묘한 것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알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동시에 그간의 상처가 다시금 벗겨지는 듯한 살을 애미는 듯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치 피딱지가 떨어지면 시원함도 있지만 살을 다시 찌르는다 고통한 고통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공존하였습니다. 이렇게 얽히고설킨 마음을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나누고 아버지와 약속을 잡고 약속으로 나아가기 하루 전날 아내에게 이러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워낙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난 이후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우리 가정이 감당 못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난 솔직히 그것이 두렵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찾아야지 그래도 만나이지 용서하고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감당하게 하시겠지 그날 함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고 아버지와 약속장소에서 만났는데요. 아버지의 모습은 제 상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실체도 기억도 없지만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 때는 제 나름의 기대나 상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음도 병도, 마음도 몸도 병들어져 있는 아주 연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럴 거면 왜 그러고 살았나 하는 마음과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뒤섞여져서 아주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다리를 쩔뚝거리시면서 저에게 너무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 아들, 아버지야. 저는 제 기억으로 어떠한 남자가 저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좀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용서하는 게 맞을까? 내 마음은 정말 해결된 것이 맞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한시간두시간 시간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들 아버지 뇌종양이야. 몇월 며칠 날 검사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러려고 보내신 걸까? 아버지는 이럴 이 말하려고 나온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아버님 병원 같이 갈 거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때 아주 매몰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지. 그건 내가 못 가지. 아버지가 가야지. 문제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 동행이 이 앞에 섰는데 이 일을 기록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일 앞에서 처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진땀을 빼는 심정으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씨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슬기야, 용서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였는데 네 안에 진리가 있어. 용서할 자유가 있고 용서 못할 죄에서 벗어날 자유가 있다. 용서해야지 너가 자유하게 된단다. 그날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연고 부 이런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슬기야. 용서만 하지 말고 사랑까지 해야 한다. 나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고 너도 그렇게 사랑했어. 그런 내가 니네 안에 살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마음대로 미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얼마 동안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는 제가 마치 갑이 된 것처럼, 갑을 관계처럼 제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의 의로 향하려던 저의 시선을 돌려주셔서 제 안에 살고 계시는 용서와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날 주님 바라보며 마치 항복하듯 두 손을 높이 들고 얼마나 울며 기도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요. 사랑하는 분들께 메시지로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예수동행일기의 기록함으로 제 마음을 빛 가운데 드러내었습니다. 제 마음에 믿음을 활용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싶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섬 없이 용서와 사랑의 걸음을 내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일들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 일들을 쭉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잘했다, 잘했어. 너도 이 땅에서 풀어줘서 고맙다. 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팡팡 오셨습니다. 팡팡 울고 있는 어머니를 아내와 함께 꽉 안아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님이 하셨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랑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랑 나랑 어렵게 살아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도 받으니까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머니, 어머니랑 나 살리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는 아버지 살리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어머니, 너무 고마워 끝까지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세 식구가 함께 부둥켜 안고요 얼마나 커이꺼이 커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 예수동행 일기 일부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용서해 해야 할 이가 있다고 여기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가 아닌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따져 물을 것이 많다고 여기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질문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드릴 말씀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검산날 같이 가시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검산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같이 가시죠.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 말에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면서 마음을 활짝 여셨고요.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지난 5월 28일 날 하나님의 러블레터 전도 집회에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메시지 말미의 자리에 일어나며 예수님을 믿겠노라 결신하셨습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 전화가 오십니다. 아들, 아버지 성경 10장 읽었다. 오늘은 세 가족 양육도 받았어. 세례교육 받는데 공부할 게참 어렵더라.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정말 저희 가정의 상처를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니까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저희 아버지가 연합한 이 일은요. 저를 사랑하사 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믿어지면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사 내 안에 들어오신 그한몸 되신 그 은혜가 상처보다 더 큽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한다.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다. 할수 없다. 수없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믿으심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선으로 이끄신 그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므로 용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용서를 하지 못한다. 내가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셔서 선으로 이끄신 주님의 그 은혜.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용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준그 사람. 누구인지 모르는 실체 없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은 것 있다면 그 상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는,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21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서 머무는 것 아니라 한몸 되기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한몸 되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상처보다 더 크신 그 은혜가 믿어짐으로 용서를 넘어 한몸되기 연합까지 연합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한몸되기까지 연합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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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합할 수 없는 그이와도 연합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는 나와도 주께서는 나와도 연합하여 주셨는데 주께서는 나 같은 사람과도 한몸 되어 사랑하시기까지 한몸 되시기까지 연합하여 주셨는데 나 또한 그한몸 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연합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연합할 수 없는 그 사람과 연합하고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한몸된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되고 그를 나와 같이 사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아하라. 그 선물과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 나의 힘으로는 될수 없사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소서.